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도, 그죠? 제2회 가스기사 필기, 그죠?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가스기사 필기, 그죠? 첫 번째 과목으로서 유체 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베르누이 정리, 그죠? 우리가 유체 역학에서 이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압력 수두, 그죠? 속도 수두, 위치 수두는 우리가 항상 일정하다. 그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 베르누이 정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감마분의 P, 그죠? 더하기 EG분의 V의 제곱, 더하기 G, 이꼴은 우리가 콘스탄트 하다. 그죠? 자, 콘스탄트 하다. 이게 콘스탄트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그죠? 비중량을 가리키는데 이 비중량은 로지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밀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시험지에서는 그죠? 감마 대신에 여기에서 로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죠. 그죠? 로지. 그죠? 로지분의 p.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로지분의 p라고 하는 요게 우리가 압력 수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지분의 v의 제곱. 이것을 우리가 속도 수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g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는 우리가 위치 수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는 우리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베르누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차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때 대부분 다이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베르누이 정리에 적용되는 조건, 그죠? 여기에서 적용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정상 상태의 흐름이다. 그죠?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비압축성이다라고 해요. 비압축성.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죠? 비압축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비압축성이다. 그 다음에 직선관에서만 흐름이다. 직선관에서만. 여기에 우리가 답은 3번이 되는데요. 직선, 곡선, 상관없이 베르누이 정리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하실 때 말입니다. 그죠? 잘못된 문장은 뭐뭐만 이렇게 조건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유선상에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은 우리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계의 눈금이 1.2 메가파스칼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압이 720mm의 지지일 때, 이때의 절대 압력은 우리가 얼마 킬로파스칼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압력이다라고 하면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그죠? 절대 압력이라고 하면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압력계의 눈금은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다라고 보고 대기압은 720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여기다가 절대 압력을 계산을 할 때, 720, 그죠? 720mmHg라고 하는 것은, 그죠? 더하기 게이지 압력이 1.2, 그죠? 1.2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mmHg하고 1.2 메가파스칼 압력의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덧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kPa로 묶고 있기 때문에 kPa 단위로 우리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0, 그죠? 720mmHg를, 그죠? 곱하기 표준 대기압에서, 맞죠? 표준 대기압에서, 얼마 mmHg가 되는가? 그죠? 표준 대기압은 760mmHg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101.325kPa, 그죠? 101.325kPa.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더하기 여기에서 갈로 이렇게 갈로 열고 닫고 그러면 1.2 메가파스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자, 이 메가파스칼을 지우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1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1000 킬로파스칼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킬로, 메가, 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갈로를 하고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킬로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했고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도 킬로파스칼로 환산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296, 그죠? 1296 단위는 킬로파스칼 단위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냇물을 건널 때 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물의 폭이 넓은 곳으로 건너간다. 폭이 넓은 곳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면, 그죠? 폭이 넓은 곳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유속이 빠르게 되면 사람이 건너갈 때 유속이 빠르면 그 물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압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질 수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속이 느리기 때문이다. 자, 요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관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관이 있다. 자, 이와 같은 관이 있을 때,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이 유체가 이렇게 통과되는 유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표가 여기에 있다. 지표가. 그렇죠? 지표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요 지점을 우리가 1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지점을 우리가 1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요 지점을 우리가 2지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가 G라고 G1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G2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단면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지점에 통과하는 뭡니까? 단면적을 우리가 A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단면적을 우리가 A2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이것은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속은 어떻게 됩니까? 유속은 빨라지죠. 그러니까 Q1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Q2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여기에서 Q1이라고 하는 값하고 Q2는 우리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Q1을 계산할 때는, 그렇죠? Q1을 계산할 때는 4분의 1, 파이, 4분의 파이라고 할까요? 그죠? 4분의 파이. 자, Q1이라고 하면 A1 곱하기 V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Q2라고 하면 A2 곱하기 V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4분의 파이, 그죠? D1의 제곱, 요때 1 지점에 통과하는 직경을 우리가 D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 지점을 통과하는 직경을 우리가 D2라고 이야기할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분의 파이, 그죠? 4분의 파이 D2의 제곱 곱하기 V2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죠? V1하고 V2를 서로 비교를 할 때 D1의 관경이 좁죠? D2의 관경이 넓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유량은 동일한데, 그렇죠? 흘러가는 유량이 동일한데 관경이 좁을수록 이 V1이 V2보다도 더 빨리 흘러간다. 그렇죠? 빨리 흘러간다. 이것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이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속 방정식.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